중국 역사에는 실제로 지가 만든 검술을 지가 까먹어 제자한테 다시 배우고 온 바보 스승이 있었다고? 현대전에서 총이 없어 칼을 빼들고 적에게 돌격했던 일본군과 똑같은 놈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바보들이 그게 쪽팔린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고? 오랑의 무기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뭔가 여러분, 우린 저번 시간 석기시대부터 고대와 중세 중국의 칼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칼의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 중군세 중국 칼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 칼의 몰락기, 명나라의 칼들. 칼의 전성기를 단번에 끝내버린 존재는 다름 아닌 화약이었습니다. 화약이 무기로 처음 등장한 것은 송나라 때였는데요. 그런데 원나라에 의해 송나라가 멸망하자 화약 무기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화약 무기는 초기 단계라 위력도 약했으니 굳이 비싸고 약한 이 무기를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화약을 꺼내 쓸만한 적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줄로만 알았던 화약을 다시 꺼내든 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원나라 말기 중국 곳곳에서 홍건적과 같은 한족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원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나라 말기에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한들 몽골군은 몽골군, 당연히 이들을 이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몽골군은 기병이 중심이었던 데 반해 한족들은 보병 중심이었던지라 전력차가 컸으니까요. 그래서 홍건적들은 송나라 시기에 쓰였던 화약 무기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약 무기는 보병과 기병 간의 전력차를 확 줄여줄 비밀병기였기 때문이죠. 특히 화약이 터질 때 나오는 굉음과 불꽃, 연기 등은 말들을 놀라게 해 기병에게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화약 무기의 높은 파괴력은 중무장한 갑옷도 상대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홍건적이 화약 무기의 덕을 톡톡히 보자 화약 무기의 실효성은 자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화약 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또 사용했죠. 그런데 화약 무기는 뭐다? 갑옷뿐만 아니라 모든 냉병기를 위협하는 어마무시한 존재다. 결국 화약 무기가 발전하자 또다시 칼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화약 무기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여전히 냉병기가 중심이었고 그에 따라 명나라는 중갑옷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칼의 비중은 줄어든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는 특히 명나라가 오랜 평화를 유지하면서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시 명나라에선 의뢰용검과 몽골군의 외날곡도, 민간인들의 다오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월도와 같은 대도들도 여전히 쓰이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유목민들을 상대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그 비중은 줄어들었죠. 그렇다 보니 당시엔 외날곡도가 주를 이루었고 대부분의 칼들은 짧고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칼의 비중이 적어졌다고 한들 전쟁터에서 칼은 꼭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그 결과 명나라의 칼은 명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왜구들과의 전투였습니다. 명나라는 건국 때부터 임진왜란까지 오랫동안 왜구들의 침략에 시달려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때 왜구들이 중국 남부의 수도라고 불렸던 난징까지 공격했을 정도였죠. 이처럼 명나라가 왜구에 시달렸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칼의 차이도 한몫했습니다. 16세기 중엽 왜구들을 대대적으로 무찌른 명나라의 명장 척계광이 쓴 병법서인 기호신서를 보면 이에 대해 잘 나와있는데요. 당시 왜구들이 사용한 일본도는 명나라의 칼에 비해 길이가 길고 날이 무척이나 예리했다고 합니다. 또 왜구들은 2m나 되는 오오타치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조총병들을 긴 칼로 무장시켜 근접전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도 했죠. 그런데 명나라의 칼은 작고 보잘것없었으니 명나라군은 매번 이 왜구들의 칼날에 무참히 썰려 나갔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일본도가 진짜 세긴 샜나 보네요. 뭐 하긴 저 당시에 명이나 조선이나 일본도만큼 길고 예리하면서도 가벼웠던 칼이 없었던 걸 보면 해외 직구 할 만했네요. 이처럼 양측의 칼의 전력차가 심하다 보니 적개광은 왜구들의 칼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도 똑같이 칼날의 길이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를 그대로 수입해 쓰기도 했죠. 중국에서 일본도는 송나라 때부터 수입되고 있었는데 이전엔 단순 예술품으로만 수입되었을 뿐 실전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효과가 실전에서 입증되자
명나라는 일본도를 수입하다 못해 이를 직접 제조해 병사들에게 보급하기까지 한 것이죠. 특히 척계광은 왜구 조총병들처럼 명나라 조총병들에게도 긴 일본도를 보급해 주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보아 당시 명군도 일본도의 위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와, 조선이나 명이나 당시 일본도의 위력을 그렇게나 인정하고 배우려 했는데 당시를 살아보지도 않은 현대의 우리들이 자꾸 일본도가 쓰레기였다고 말하는 건 또 뭐야? 아니, 저 칼이 직접 맞아본 사람들이 좋았다는데. 참, 하여튼 국뽕이 문제야. 그러나 이러한 명나라의 칼의 발전은 짧은 부흥기인 임진왜란이 끝나자 또다시 급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물론 저 멀리 북쪽에서 여진족과의 싸움은 끊이질 않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방의 일이었기에 내륙은 오랫동안 평화로웠죠. 더군다나 일본의 에도 막부가 등장하자 명나라와 평화 관계를 맺으니 외국 또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칼은 또다시 잊혀지게 되었죠. 그 결과 명나라에는 검은 남아있으나 검술이 유실되어 제대로 쓸 줄조차 모르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유실된 검법을 되살리기 위해 역으로 조선에 가서 검법을 배워오기까지 했는데요. 와, 근데 언얼도 같은 무기들은 명나라가 조선에 전수해준 거였는데, 아니 지들이 만든 검법을 지들이 까먹어? 아, 뭐 대체 얼마나 평화에 찌든 거야. 그런데 오랜 평화는 뭐다? 새로운 혼란의 서막이다. 그래서 칼에게도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청나라와 중화민국의 칼. 청나라는 유목민족들답게 자신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외날 곡토를 주로 썼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여진족 역시 우리와 같은 활의 민족들이었기에 칼보단 활을 더 선호했고 활 쏘기를 위해 칼을 뒤로 차는 고리매기 방식을 사용했죠.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전쟁을 반복해오던 전투민족들이었기에 칼의 길이를 줄이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력적인 칼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는 청나라 때에도 그다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대기근과 전염병, 이자성의 난이라는 하늘이 주신 기회 덕분에 큰 전투 없이 명나라를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나라의 정복전쟁 또한 건국 초기에만 이루어졌을 뿐 이후부터는 오랜 평화를 유지했기에 딱히 칼이 활약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오랜 평화가 오히려 칼의 전성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엥? 평화는 모든 무기들의 적 아니었어? 방금까지 오랜 평화가 칼을 몰락시켰다면서? 싶으시겠지만 이 시대만큼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말기는 이미 근대였거든요. 청나라 말기가 되자 청나라 군대는 오랜 평화로 인해 온갖 부패로 가득 찬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기의 질은 형편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신식 군대를 조직하려던 양무운동까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대는 이미 근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군대는 여전히 구식 무기를 쓰는 군대로 남아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미 서구 열강들은 전부 근대식 총과 대포로 무장해 있었는데 청나라 군은 여전히 칼과 같은 냉병기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청나라 군대에 근대식 총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극심한 부패로 총은커녕 제대로 된 무기조차 보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총이 뭐야. 저때 청나라군은 진짜 애들 밥이나 안 굶기면 다행인 수준이었지. 그렇다 보니 병사들은 스스로 무기를 챙겨와야 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무기이자 생활 도구인 다오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중화민국과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중화민국은 극심한 부패로 인해 원조받은 무기를 병사들에게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은 너무 가난해 병사들에게 무기를 보급해주지 못했죠. 그렇다 보니 청나라 말기부터 사용된 병사들의 개인 물품인 다오는 그렇게 중일전쟁까지 쓰였습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시기엔 이 다오를 항일대도라고 불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번 시간 일본 칼의 역사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일본군도 중국군처럼 일본도를 들고 반자의 돌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얘는 무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군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과연 반자의 돌격을 감행했을까요? 만약 했다면 일본도와 다오 중 누가 이겼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본군의 승리였습니다. 뭐 물론 다오가 굉장히 위력적인 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군도 다오의 위력을 인정했고 또 노이케 쓰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중국 군대가 워낙 좁이었던지라 일본군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군은 병사들의 훈련도와 사기가 일본군에 비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백병전은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니 병사 개개인의 훈련도와 사기가 아주아주 중요했죠. 그렇다 보니 그 어떤 무기를 들었더라도 중국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도는 장교급 이상에게만 지급된 터라 일본 병사들은 총검을 사용했는데 총검은 다오보다 길이가 김이 거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400년 전에 왜구들 상대로 얻었던 교훈은 다 어디 간 거야? 아, 무기의 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더욱이 일본군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던 터라 무작정 반자의 돌격만 한 것이 아닌 가진 화력을 적절히 사용하며 진격했습니다. 때문에 반자의 돌격이라는 희대의 미친 짓을 하고도 중국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안타깝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일본군이 중일전쟁에서 이 미친 돌격 전술을 감행한 덕분에 얘네는 이게 잘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똑같은 전술을 펼쳐주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해피엔딩. 결국 극심한 부패로 인해 제대로 된 무기조차 주지 못해 들어야만 했던 이 비운의 칼 대도는 그렇게 중국 역사에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현대에 들어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이 칼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항일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위 국뽕 영화들을 찍어내면서 항일 대도를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이죠. 물론 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했다는 부끄러운 역사는 숨겨둔 채 말이죠. 아, 근데 저 칼을 쓰게 된 배경이 쪽팔린지도 모르고 저걸 21세기 국뽕 프로파간다로 쓰고 있다니. 아우, 하여튼 중국이란. 자, 오늘은 중국 칼이 서서히 몰락하던 명나라 때부터 칼의 슬픈 부활이 있었던 중화민국까지 중근세 중국 칼의 역사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현대전에서 칼을 들고 돌격했던 일본군도 어이없었는데 무기가 없어 집에서 쓰던 칼을 들고 똑같이 돌격해야 했던 중국군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프지 않나요? 자, 그럼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중국 칼의 역사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유럽 칼의 몰락과 실제로 존재했던 전설 속의 칼들, 판타지 속 칼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워랑의 무기사전, 유럽 칼의 몰락편에서 계속.